44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급 예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뭐,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선사시대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4만 년에서 7만 년 전에 주먹토끼 찌르개 돌날 등이 있었고요. 고양시 도내동 유절 발굴 현장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 자 여기서 보시면 주먹토끼 찌르기 나오잖아요. 언제입니까? 뭐 구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석기 시대 그렇죠? 뭐 구석기 시대 특징을 보면은 1번 소를 이용한 깊이 가래가 일반화되었다. 자 우경이죠 우경. 이건 언제일까요? 고려입니다 고려. 고려 시대 가서 우경화된 거죠. 우리가 사실 우경이 처음 실시된 건 또 우리가 문헌상으로 언제입니까? 6세기 지중학 때 아니에요. 그때 뭐 사실 선사시대가 구석기 시대 때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에 살았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발량전, 명도전, 우리가 앞에서 또 봤었죠? 뭘까요? 이거는 철기 시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배층의 무덤을 고인돌 나오니까 청동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요거는 신석기 시대가 되겠네요. 자, 구석기 찾으려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자, 밑줄 긋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밑줄 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봅시다. 자, 7,000명, 누선 장군 양복이 7,000명 이루고 왕검성이 이루었답니다. 이 나라의 우거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가야 되죠. 자, 이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죠. 성을 지키다 양복의 군사가 적음을 알고 곧 성을 나가 공격하자 양복의 군사가 패배해서 흩어져 살아났다. 좌장군 순체는 패수 서군을 공격했지만 이를 깨뜨리고 나아가지 못했다. 한무제는 두 장군이 이롭지 못하다 생각하고 이에 위선으로 하여금 군사의 위험을 갖추고 와서 우광을 회유하도록 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자, 우거왕이라는 왕이도 왕검성 나오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고조선이 되겠죠. 고조선이 첫 번째 이게 한나라와 공격을 하거든요. 한나라와 공격해서 한무제의 공격을 받게 되죠. 이때 1차 패수전투에서 승리합니다. 1차 했던 패수전투라고 있어요. 패수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둡니다만은 결국은 승리를 거둡니다. 2차 전투였던 다음에 했던 이쪽에서는 일부 당시 고조선의 관원들이 한으로 투항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주전파, 주화파. 주전파는 누구였냐? 이 대표적인 우거왕이었어요. 우거왕. 우거왕은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왕이 마지막까지 이제 주전파. 여기 성기장군이라고 또 있고요. 여기 이제 주화파였던 뭐 니계상 3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역계경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주화파들은 이제 하나로 투항하고 이 주화파에 의해서 결국 우거왕이 피살된 거 말아요. 그리고는 한무제의 공격을 받아갖고 결국 기원전 108년에 함락이 되었다. 108년에 왕검성 함락되면서 고조선이 멸망했던 거죠. 왕검성이 함락이 됐다. 여기서 고조선 멸망으로 갑니다. 이때 우거왕은 피살되었던 거고요. 자, 이 나라 하면은 우리가 뭐 고조선이라고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정삼을 호소했다. 이거는 어디일까? 백제가 되겠고요. 10월에 동맹이란 제천행사였다. 고구려가 되겠고요. 음락관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책화는 우리가 알다시피 동예죠. 천군과 신성전 소도가 있었다. 삼한 지역이 되겠고요. 자, 범금 8줄 뒀다. 이게 바로 고조선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밑줄 긋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은 어떤 왕이냐? 자, 이찬 이사부가 국사라는 것은 군주와 신하의 선악을 기록하여 만대의 포평을 보여준다. 자, 포평을 보여주는 것이니 편찮아지 않으면 후대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진실로 그렇다고 여겨서 대하찬 거칠보로 하여금 이를 편찬하겠답니다. 이를 편찬하겠다. 뭐야? 국사. 거칠부라는 국사. 어느 왕 때요? 역사선 잘 나갈 때 쓴다고 했잖아. 거칠부의 국사. 거칠부는 국사를 편찬하겠던 게 6세기 진흥왕 때의 모습이죠. 신라 진흥왕입니다. 거칠부라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겠다. 자, 이 왕이 어느 왕? 진흥왕이니까 진흥왕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면 되는 거죠. 백성에게 정전 지급 있죠. 왕토 사상에 의해서 정전을 지급했다. 자, 언제였을까? 통일신라 성덕왕 때. 언제였을까? 8세기죠. 8세기. 8세기 성덕왕, 성덕왕입니다. 성덕왕. 아들이었던 경덕왕이 성덕대왕 신종 아버지를 기르면서 신종을 만들었던. 자, 그 왕이죠. 국가의 조직으로서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했다. 맞죠? 요게 진흥왕의 업적이고요. 국학 설립했다. 역시 통일신라 신문왕이 되겠고요. 마리칸의 칭호 썼다. 마리칸 칭호 4세기 때 어느 왕이요? 뇌물 마리칸이라고 했죠. 뇌물왕이라고 보다 뇌물 마리칸이 맞겠죠. 이때부터 마리칸이라는 칭호. 칸중의 거수 대군장이라고 하는 마리칸은 칭호 썼다. 지방과 감찰에서 외사정 파견했다. 외사정 파견한 거 이건 사실 어느 왕인지 몰라도 됩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문무왕 때입니다. 문무왕 때. 7세기 문무왕 때.
아버지였던 아버지 누구예요? 아버지가 이제 무열왕 아니에요? 무열왕이 이제 감찰 중앙 감찰관을 중앙에 있는 관리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사정부라는 걸 두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이제 지방관들을 감찰하는 데서 문무왕이 외사정 파견인데 어느 왕인지는 몰라도 됩니다만은 자 체크는 해둡시다. 알겠죠? 정답은 우리가 진우왕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4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교사의 질문이 뭐냐? 이 유물은 지린성 마오월산 유적에서 출토된 장신구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요, 금과 은을 만든 장신구로 치장했다고 합니다. 12월에 연고라는 제철 행사를 열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딱 보이네. 키워드만 정확하게 찾으면 부여가 되겠죠, 부여. 그럼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는 거지. 민면은 이제 옥죠. 철이 많이 생산했고, 낙랑과 외 수출했다. 삼한 중에서 변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변한 맞죠?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주관했다. 가들은 누굴까? 마가, 우가, 저가, 우가. 왕 이외에 연맹치였잖아요. 부여는 처음에 오부족 연맹치였기 때문에 왕 이외에도 각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마가들이 있었습니다. 짱급들이 있었단 말이지.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부르죠. 자, 마가, 우가, 저가들이 각각 네 개로 나가는 방향에 있는 길을 통치한 겁니다. 사출도를 숨겼다.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단과반, 종합반 아니고 단과반, 단궁, 과함은 반어피. 자, 요 특산물로 했던 게 동해가 되겠네요. 단궁은 짧은 화살, 과함은 과실나무 아래로 지나다니는 작은 말, 반어피는 반어의 가죽, 즉, 물개 가죽이죠. 바다사자. 이런 것들이 특산물이었던 게 동해가 되겠고요. 대가들이 사자조의 선인들의 관리를 건넸다. 사자조의 선인, 자, 대가들. 왕도 건드렸고, 대가들도 건드렸고, 사자조의 선인 하면 고구려. 상대부 장군 하면은 고조선. 사자조의 선인 하면 고구려. 오케이. 자,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유, 요게 약간 여기서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문화 파트가 참 어렵죠,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자, 보시면은,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성. 국내성이니까 이게 어디냐면, 압록강에 있는 바로 위쪽에 중국의 지반이라는 지역입니다. 중국의 지반. 중국의 지반. 아니, 뭐 이렇게 인하우스가 아니라고요. 인하우스 아니고, 한자로는 지반이고, 중국말로는 지안이라는 지역입니다. 지안. 이거 고구려 이제 수도였던 국내성에 있죠. 국내성. 처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졸번 지역에다 터를 잡았다가 졸번에서 국내성으로 갔다가 언제 장수왕 때 5세기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했었죠. 이렇게 이제 오는데 요즘 국내성 2대 유리왕 때 이제 국내성으로 옮기거든요. 주몽 충왕 동명왕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게 국내성에 대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보는 거지, 그렇지? 자, 백제 공격으로 고구왕이 전사한 거. 고구왕이 전사한 건 어디예요? 평양성 전투였잖아요. 저 평양이죠. 평양성 전투. 물론 이때 수도가 평양은 아니었지만 평양성 전투에서 결국 고구왕이 전사했던 거예요. 그다음 무용총에서 유명하고 무용총은 수렵도로 유명하고 각저총은 뭘로 유명하죠? 각저총은 이제 시름도. 각저 시름도. 시름 그림으로 시름 벽화로 유명했던 거죠. 자, 그래서 수렵도에 벽화가 남아 있다. 맞죠? 여기 어디에? 무용총에 있는 게 굴식 돌방무덤 아니겠습니까? 굴식 돌방무덤에는 자 수렵도의 벽화가 있다. 맞어요. 자 돌무지 덧널무덤은 어느 나라 무덤 양식이죠? 신라죠. 신라. 그렇죠. 신라입니다. 신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지. 김정희가 추사 김정희죠. 금석과 안록. 금석문을 쓱 지나내면서 본 기록에 금석과 안록에서 무엇을? 북한산비와 황철용비를 북한산비 황철용비를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던 거죠. 이게 조선 후기예요. 19세기에 밝혔던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예요? 북한산비하고 그 다음에 황철용비 즉 진흥왕 순수비 얘기인 거지 광개토 대왕령비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19세기 당시 농민들에 의해서 발견된 거야. 농민들에 의해서 중국 농부에 의해서 발견됐던 게 이겁니다. 자 시기가 고정되었다는 이거는 북한산비 주로 이제 어디 있습니까? 북한산비는 저기 있죠. 서울에 있잖아. 서울에 북한산비 그 다음에 황철용비는 저기 함경도 쪽에 있는 게 그거죠. 요거는 아니죠. 벽돌 무덤으로 양나라와 문화를 교류 보인다. 벽돌 이건 무령왕릉에 대한 내용이고요. 무령왕릉 주로 이제 무령왕릉을 비롯한 공주에 있는 벽돌 무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충분히 문화 파트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6번으로 가볼까요? 밑줄군 전투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밑줄군 전투. 밑줄군 전투가 과연 어떤 전투인지 한번 볼까요? 자, 생각건대 신라가 우리의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아서 그곳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원망스러우며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 저를 어리석고 못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게 군사 주신다면 단번에 울당을 되찾아 쓰겠습니다. 온달이 왕에게 아니었다. 자, 온달이 왕에게 아니었대요. 자, 마침내 온달이 출전하여 신라 군과 아단성, 이게 바로 이제 아차성인데, 아단성 아래 전투를 벌였는데, 날아온 화살에 맞아 쓰러져 사망했다. 자, 요게 이제 온달 장군의, 온달 장수, 온달 장군의 얘기죠. 요게 언제일까라고 한다면, 6세기 말이에요. 6세기 말 이제 영양왕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6세기 말 영양왕, 6세기 말에서 7세기 이르는 요 영양왕 때인데, 요때 이제 우리가 온달 장군 나오죠. 온달 장군. 영양왕 때는 온달 장군이라고 하면 아래쪽, 신라가 뺏어갔던,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북쪽으로는 누구와? 수나라 장군. 그쵸? 그래서 이때는 온달 장수라 하여금 신라하고도 이제 영토 분쟁을 벌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나라하고도 전쟁을 벌입니다. 대수 전쟁을 벌이고, 신라와도 전쟁을 벌이고. 요게 이제 먼저예요. 그러니까 신라와 이제 처음에, 약간의 영역 분쟁을 벌이면서 신라가 뺏어갔던 한강 유역을 찾으려고 하다가 온달 장군 보냈는데 온달 장군이 패하고 말았던 거. 그 외에 이제 여기 신경을 좀 못 쓰게 되는 거지. 왜? 수나라가 쳐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대수 전쟁을 벌이잖아. 그때 수문제 수양제가 쳐들어오게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신라와의 영역 분쟁 이후에 누가? 수나라와의 전쟁을 맞이하게 된 게 고구려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나라와의 전쟁.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광구금의 공격으로 환도성이 함락된 거는 이거 언제냐요? 언제? 3세기 동천왕 때입니다. 고구려 동철왕 때 모습이고요. 고구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해서 신라를 압박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이후의 모습이잖아. 자, 그 다음에 영양왕 다음에 그 다음에 영유왕이 나오죠. 영유왕. 그 다음에 영유왕이 왕에 오는데 영유왕이 약간 대당 온건책을 펼치자. 대당 온건책을 펼칩니다. 대당 온건책을 펼치자. 여기 반발했던 인물이 누구일까? 대당 강경책을 펼쳤던. 대당 강경책을 펼쳤던. 연개소문이 되겠죠. 연개소문. 요때 수나라와의 전쟁 때 싸웠던 분은 을지문덕 살수대첩이 되고요. 을지문덕하고 연개소문하고 헷갈리신 분들 있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연개소문하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결국 연개소문은 대당 강경을 해야 된다면서 뭘 지은 거야? 천리장성 지었거든요.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곳에 천리장성 지었죠. 그리고는 이후에 대당 온건책을 펼쳤던 영유왕을 제거하고 연개소문 정변을 일으켜서 결국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된 거야? 대망리지에 올라가게 된 거죠. 대망리지가 되면서 실권을 장악하면서 보장왕을 즉위시키면서 보장왕을 즉위시키지만 보장왕은 사실상 뭐다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었다. 실권은 누구한테? 영계소문에게. 그 이후에 이제 뭐 한 거야? 대당 강경책이 가서 대당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밀리다가 언제에서 안시성에서 이제 반전을 하게 되는 거죠. 안시성 전투. 안시성 전투가 대표적인 대당 전쟁의 전투가 되겠네요. 요게 이제 오 상황을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정권을 장악해서 신라를 압박했다 뭐 맞는 거죠. 그쵸? 미천왕이 서한평 오겠다 이거 언제일까? 4세기 때 고구려 4세기 때고요. 태조왕이 옥조를 정복했다 이거 언제일까? 이건 1, 2세기 때쯤에. 그쵸? 장수왕이 평양천도했다 이건 언제? 5세기 때쯤에. 요게 지금 이제 이때 상황이라니까. 그쵸? 이때 상황이니까 이후의 모습은 연개소문이 대당 강경책과 더불어서 대신라 정책을 또 대신라 압박을 좀 했던 거죠. 정답은 그래서 연개소문이 나왔다는 거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다음 7번 가겠습니다. 이 왕이 즉위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게 어떤 걸까? 소종방이 당이 내주에 출발하니 많은 배가 천리에 이어져 물길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왔다. 우회랑이 태자 범민을 보내 병선 백척을 거느리고 동물도에서 소종방을 맞이하게 했다. 지금 무열왕이 누구예요? 김춘추잖아. 그쵸? 소종관, 당나라 장수에도 소종관 맞이하겠다니까. 지금 이제,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된 거네요. 그쵸? 소종 범민에게 말하기를, 난 남쪽에 이르러 대왕의 군대와 만나서 이 왕의 도성을 격파하고 잔다. 그럼 나당 연합군이 처음에 이제 맞이하게 됐고, 처음에 했던 게 누구야? 백제부터 먼저 공격했잖아. 그쵸? 백제 공격했다. 백제를 공격했다는 얘기는 이때 백제 마지막 왕이 누구죠? 의자왕이죠. 의자왕. 그쵸? 의자왕을 공격하겠다는 거. 자, 이 왕의 재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한다면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건 언제일까? 6세기 성왕 때고요. 성왕 때 모습이고요. 백제가 대하성 거죠. 의자왕이 이때 뭐였어요? 선덕여왕을 공격했거든요. 선덕여왕을 공격하면서 대하성 등 40여 성을 막 탈취했거든요. 대하성 공격. 이 대하성 전투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하성 전투. 신라 선덕여왕을 공격했었던 게 의자왕 맞습니다. 고구려 낙남군 축출한 건 언제일까? 4세기 미천왕 때.
신라가 매소성 단군을 물리쳤던 거. 신라가 매소성 단군을 물리쳤던 게 언제일까요? 자, 7세기 때 문무왕이죠. 문무왕. 문무왕 때 삼국 통일했잖아. 나당 전쟁을 벌였고. 그렇죠? 신라가 안성을 보덕왕으로 임명하고 역시 마찬가지 7세기 문무왕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누구냐 하니까 의자왕이죠. 의자왕. 의자왕이니까 대하성 공격했다. 선덕여왕을 공격해갖고 대하성 등 40여 성을 탈취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자, 가국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가. 이게 어느 나라냐? 북녘에서 온 문화유산이라고 나왔습니다. 평양의 조선역사박물관에서 대여한 문화유산을 전시합니다. 가의 수도였던 상경용 청구에서 자 출토된 대형 침이 고구려의 문화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딱 봐도 누구냐? 발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경용 청구. 문왕 때 이제 천도했던 그런 수도, 문왕 때 천도했던 수도였죠. 그리고 고구려 계승 정신을 갖고 있던 나라가 바로 발해였습니다. 이날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노구 폐지 이거는 통일신라 때 신문왕 때고요. 백강전투 참전했다.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 당시죠. 백제 부흥운동 때 외이 수군이었던 외이 수군들이 도와줬고 결국은 백강전투에서 결국 도와줬지만 패하고 말았죠. 청해진에서 물품을 점검한다. 이거 통일신라. 청해진이면 통일신라 때 누구 장보고가 만들었던 장보고에 의해서 지어진 하나의 진지죠. 군사진지. 솔빈보. 솔빈보. 아 이거 중요하죠. 솔빈보에서 말 수출했다. 이거 중요하죠. 매번 나옵니다. 이거 발해 경제 파트 나올 때 매번 나오는 게 솔빈보의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래서 이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도 발해 경제할 때는 솔빈보의 말 수출이 유명하다. 이거 항상 기억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22담론. 이건 백제 무령왕 때죠. 백제 무령왕 때 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백제도 맞지만 백제 무령왕이죠. 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밑줄근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밑줄근 나라가 어떤 나라냐? 김구이가 아대와 세 아들 즉 노종, 무덕, 무력과 함께 나라에 있는 창고 보물을 가지고 항복하였다. 버풍왕이로서 그들을 대우해서 관등을 주고 본국을 식음으로 삼았다. 버풍왕 때 이 나라가 항복을 했답니다. 그렇지? 항복했다. 누굴까요? 금강가야. 금강가야가 정복당했잖아요. 그렇죠? 이때 언제? 버풍왕 때. 532년이었죠? 금강가야가 항복을 합니다. 이때가 버풍왕 때였죠? 버풍왕 때. 자, 그럼 금강가야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금강가야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볼까? 자, 만장일치로 화백회의. 자, 신라고 되겠고요. 진대법 고구려 2세기 고국천왕 때 처음으로 실시됐죠? 박석기의 삼성이 번갈아 왕위를 차지했다. 이거는 신라가 아직까지는 뭐였어? 이사금 시대. 신라 이사금 시대. 이사금 시대 때는 연맹체였거든요. 아직까지 박씨, 석씨, 김씨가 나란히 왕위를 차지했고 언제부터 김씨가 왕위를 차지하죠? 뇌물마리건 때부터 김씨의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죠. 중앙집권화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기수로 김씨조 김수로 왕이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이게 정답이지 뭐. 아, 오케이.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오경 박사, 이 박사, 여 박사가 일본에 파견돼 일본과 가장 이런 박사를 파견하면서 일본의 문화를 전파했던 나라가 바로 백제가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다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해공왕 말년에 제멋대로 하지자 선덕이 상대 등이 있으면서 임금 측근의 나쁜 무리를 제거하자 부르짖었다. 김경신이 참여해서 난을 평정한 공이 있었으므로 선덕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김경신이 곧 상대 등이 되었고 이후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일치하여 김경신을 세워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 국인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자, 해공왕이 사실상 해공왕 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열왕 직계가 끝나는 한마디로 신라 중대의 끝이죠. 그리고는 이때 김양상이 선덕왕에 오르고 그 이후에 원성왕이 김경신이 원성왕에 오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그러니까 해공왕하고 이제 한마디로 신라 하대의 시작이죠. 신라 하대. 이것도 신라 하대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옳은 것은 진골귀족인 김춘추가 왕에 올랐다. 회공왕 김춘추의 직계입니다. 직계. 시작 중대 시작이 김춘추죠. X죠. 왕의 장인의 김홍들이 반란했다. 언제요? 신라 중대잖아요. 그렇죠. X. 2차를 순교 이건 6세기 버풍왕 때고 X. 자장의 권위로 황유사 구치무대 이건 신라 중대 전이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다음에 이제 김춘추가 왕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X. 최치원이 구강의 심우십여조 이건 언제요? 신라 하대의 마지막 신라 말이었죠. 최치원이 당시 진성여왕에게 건의안을 올렸다. 우리 이거 43회 문제에서도 나왔었어요.
그죠? 43회 문제에서도 채취하는 문제가 나왔고, 제가 채취하는 문제에 나올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쵸? 아하, 정답은 몇 번? 5번. 자, 11번 가볼까요?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다음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 봅시다. 왕이 넷째 왕자인 금강을 총에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첫째 왕자가 신하 신덕과 영순을 권유를 받아들여 왕의 금사상에 유폐한 뒤 앞으로 대책을 논의한다. 어찌하면 좋을까? 금강을 사려면 후환이 생길 겁니다. 어렵습니다. 속히 사람보다 처치하십시오. 뭘까요? 자, 후백제에 대한 후백제. 우리 앞에 43회 때는 후곡으로 나오더니 이제 또 후백제가 나왔네. 후백제. 왕위 계승 분쟁이었죠? 후백제의 왕위 계승 분쟁. 견원이 잘 나갔거든. 회상 교육하면서 잘 나갔어요. 후당 5월드과 교류하면서 잘 나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라도 세우고, 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정비하고 했는데, 왕위 계승 문제. 넷째였던 금강을 딱 하려고 하자. 넷째입니다. 첫째였던 신검이 여기 반발한 거지. 반발해갖고 어떻게 한 거야? 장남이 동생 죽이고, 아버지를 유폐시켜버립니다. 어디로? 김제금산사로 유폐시켜버렸어. 그러자 김제금산사에도 유폐당했던 견원이 탈출했죠. 누구한테 투항한다? 왕건에게 나중에 투항을 합니다. 투항을 했고 왕건과 함께 싸웠죠. 어디서? 일리천에서. 자, 지금 이제 구미 지역에 있어요. 구미. 경상북도 구미 지역에 있는 선산 일리천. 선산에 있는 일리천 전투에서 왕건과 같이 함께 누구랑? 자, 후백제군인데, 후백제군을 이끌었던 장수가 누구였다? 신검이었죠. 뭐 후백제, 후백군이 아니고 후백제군. 요때가 이제 견원부대가 아니고 신검부대였다라는 거지. 이미 이전에 왕건에게 투항해서 이 당시에 이미 누구도 같은 시기에 신라 경순왕이 투항합니다. 신라 경순왕도 왕건에게 투항을 했죠. 그러니까 견원도 이때가 왕건 투항이 아니고 견원 투항이라고 적은 게 맞겠죠. 견원이 왕건에게 투항을 했고 신라 경순왕도 투항을 했고, 이후에 이제 일리천에서 후백제군을 격파하면서 신라 그 다음에 후백제 다 포섭을 하면서 후삼국 통일이 이루어진 게 된 겁니다. 후삼국 통일. 통일을 이뤄냈다. 대업을 이뤄냈다. 상황 이후니까, 자, 신승겸이 공산전투. 공산전투는 이미 벌써 이미 앞에 있었던 전투예요. 어디? 1, 2천 전에 공고일 공산전투. 이때는 누구, 공산전투는 누가? 신검이 아니고 견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창전투. 그쵸? 고창전투. 공산전투, 고창전투. 요거는 이제 언제? 견원이 했었던 거고요. 알겠죠? 일천전투가 이게 후백지군 거, 신검부대하고 싸운 거지. 궁예가 정변으로 왕에 축출된 거는 그 전이에요. 이미 벌써 이미 축출됐습니다. 918년도에. 왕건에게 통했다는 얘기는 왕건이 벌써 궁예를 쫓아낸 다음이겠죠? 오케이. 자, 견원이 경주를 습격해서 경영을 죽게 하는 거, 이건 언제였어요? 요거는 경영을 죽인 거는 공산전투. 요것도 공산전투가 되겠네. 공산전투. 신승은 공산전투 전사했다. 그 다음에 견원이 경주를 습격해서 경영을 죽게 했다. 이건 둘 다 공산전투. 오케이. 신검이 1, 2천 전에 고구려군에 패배하였다. 맞잖아. 요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왕건이 고창전투에서 후백제군을 상대로 승리했다. 요건 고창전투 때. 1, 2천 전 다음 공고일. 요게 연도를 외우지 마시고요. 요게 936년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이전에 벌써 있었던 거야. 공산전투, 고창전투는 견원이 이제 했다가 이후에 견원이 왕위 계승 분쟁으로 신검이 결국 정변을 켜서 결국 금산사에 유폐가 된 상황입니다. 요거 이후에 이제 요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야. 알겠죠? 그리고는 이제 견원이 왕건에게 투항했고 신라 경선에 투항했고 1, 2천도에서 신검 부대를 격파한 거. 정답은 그래서 몇 번요? 4번이 되겠고요. 오케이. 아니죠. 아닌 거 알겠죠? 자, 다음에 12번 갑니다. 자, 가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나기구 어떤 기구인지 봅시다. 이번에 가해수장이 문화시중 자리에 올랐다. 영재를 축하드립니다. 가해수장. 문화시중이 가해수장이래요. 어딜까? 중서문화성이 되겠죠. 가는 중서문화성. 최고의 기구였죠? 고려. 중서문화성.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 의결까지 하는 데 있는 기구입니다. 나는요, 자네가 어디서 맡고 있는 어사대부 직책도 중요하니 열심히 하시게. 자, 뭐 나에서 맡고 있는 어사대가 되겠죠. 어사대부 직책도 중요하니 라고 하니까 지금 고려 얘기 같아요. 고려 얘기. 그렇죠. 자, 볼게요. 가 기업 화폐곡식의 출납 회계를 맡았대요. 화폐곡식. 이건 그러니까 고려의 삼사라는 곳입니다. 삼사. 고려입니다. 고려의 삼사. 오케이.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관서 맞고요.
원가석계 도평사도 개편되었다? 도평사도 개편된 건 도병마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명에 대한 성형권을 행사했다. 자, 어사대는 어디? 중서문화성에는 재신과 2품 이상의 재신과 3품이 아닌 낭사라는 관직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라는 거죠. 그 중에 재신 중에서 짱은 바로 이분이 누구야? 문화시중이에요. 여기 짱이 문화시중이에요. 그런데 여기 낭사라는 애들은 간쟁이거든. 이분들이 국정을 총괄한다면 이분은 간쟁, 왕의 잔소리하는 애들인데, 이분들이 둘이 짝을 지어줘갖고 뭘 한 거야. 이분들은 이제 어사대의 대와 간쟁을 하기 때문에 간관이라고 했거든요. 대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사대의 대와 이분이 어디 속해 있어? 중서문화성에 속해 있으니까 대성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역할이 바로 간쟁. 봉박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 서경권의 이들을 갖고 있어. 우리 아까 앞에 43회 문제에서도 서경권이 있었죠. 조선시대 서경권에 대해서 알아봤어. 조선시대 서경권은 사관원과 사원부 관원들이라고 한다면, 고려시대 서경권은요, 바로 이 어사대의 관원과 바로 중서문화성 안에 있는 낭사라는 관원들이 서로 대관권을 가지면서 누구를? 왕도 견제하고 귀족들도 견제하고 있던 거야. 알겠죠? 오케이. 야, 이들이 바로 이제 서경권 행사한 거. 이게 맞는 거지. 정답은 그러니까 니은과 리얼이니까 몇 번일까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 갑니다. 13번. 가라 순서를 고르시오. 라는 건데, 자. 이거 볼게요. 첫 번째 가는 자 뭘까요? 가는 묘청의 난이 되겠네. 묘청의 서경천은 언덕 묘청의 난. 나는요 척준경과 함께 반란해서 왕을 감금했다. 이거는 이자겸의 난이 되겠네요. 다는요 보현원 행사할 때 정중부 이의방 무신들이 다수의 문신을 당하겠다. 무신정변. 그렇죠? 그 다음에 라는요 공주 명학사에서 망이 망소해가 있다. 망이 망소해 난이 되겠네요.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연도를 무시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이자겸의 난이죠. 먼저 이자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 왕실의 자신의 어떤 죄송합니다. 왕실의 자기네 딸들을 이제 씹어내면서 왕실 장악했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금국에게 금나라가 나라를 만들고 우리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수용했던 인물입니다. 자, 왕실도 장악했겠다. 금나라의 사대를 수용하면서 금나라의 군대도 등에 업었겠다. 18자 위왕설을 해서 이 씨가 왕이 된다. 요딴 비기설을 흘리면서 사실상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자겸의 난이에요. 자, 이자겸의 난이 결국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된 다음에 지배 세력 중에서는 새로운 서경파 세력들이 생긴 거야. 그 서경파 세력들이 점차 왕과 함께 이제 기존에 있던 관리 문벌 귀족들을 좀 약간 좀 견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중에 이제 서경파라고 하는 세력들인데, 이 서경파들은 이자겸의 난 이런 개경 세력들이 결국은 문제다 하면서 서경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왕에게 이제 건의하니까 왕도 대화궁 짓고 대화궁이라는 궁을 짓고 가려고 합니다. 서경을 가려고 왔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 대화궁에서 이제 뭐 벼락도 치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인종이 결국은 서경천도를 결국은 거두어요. 그렇게 되자 서경 세력이었던 묘청이 다시 한번 대화궁을 중심으로 다시 대위궁을 만들고 연호는 천계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자 당시 개경 세력이었던 이자겸은 물론 제거됐지만 당시 개경 세력의 문벌귀족이었던 김부식이 관군을 끌고 와서 이제 진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숙문 천무 현상이 더욱더 심화됩니다. 문을 숭상하고 물을 천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신들이 결국 난을 일으켰던 거죠. 그 첫 번째 하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여기저기 각지에서 이 하층민들 무신들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여기는 하층민들이 반란을 막 도맙니다. 정중부 집권기 때 망의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반란을 도모했던 사건이었죠. 하층민들의 반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보자면, 자, 이게 1번, 나가다라. 정답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14번입니다. 조선전기 편찬사업의 특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 전기입니다. 우리 역사, 문화, 지리, 다양한 편찬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동문선, 동문선, 아깝게 봐. 제가 아까, 예. 억서지 예법
국제 오리 압 악화개방 사 동국 통감 지 동국 여지 승낙. 자 언제라고요? 모든 거의 완성 편찬물이 완성됐던 시기가 성종 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법전 이런 것들도 같이 완성이 됐던 거죠. 성종 때 또 나왔네요. 43회에 이어서 또 연속으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왕의 업적이니까 이 왕이 누굴까? 성종이니까요. 언제까? 경국대전. 이거 43회 때 거의 흡사 문제입니다. 흡사 문제. 거의 한 80, 90% 거의 80% 이상 흡사 문제. 그러니까 43회를 풀어봤다면 44회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능력검정 시험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거의 계속해서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무조건 풀고 가셔야 됩니다. 딴 거 안 푸셔도 돼요. 기출문제만이라도 풀고 가시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건 언제까 태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고조정하고 한양복인 건 태조 이성계가 되겠고요. 요거, 칠정사는 요거 언제? 세종 때가 되겠죠. 직전법 우리 아까 앞에서 했는데, 직전법 때 세조 때 했었죠? 세조 때. 세조. 조선 세조 때 한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입니다. 15번 가볼까?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역시 문화재 파트 하면 또 여러분 갑자기 혀를 내두르죠. 안동 봉정사.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텐데, 안동 봉정사는 우리나라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로서,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영주에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예산에 있는 수덕사 대웅전이 대표적인 고려 후기 때인 주심포 양식이었고요. 특히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자, 팔상전, 요, 5층 목탑? 팔상전입니다. 팔상전은 법주사 팔상전이죠. 어디 있어요? 법주사. 보은에 있는 법주사가 되겠습니다. 석조 미륵보살 입성, 이건 뭘까?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성. 인체 불규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불상으로서 고려 초기 때 호족들 지역 색깔을 보여주는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대 불상이었습니다. 논산 관촉사. 자, 이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강사는 보조국사 진을 순천 송강사. 송강사가 바로 조계종의 본찰이 되겠습니다. 본찰. 공부하셨던 분 알겠죠? 팔만대장의 운반과정, 그쵸? 합천해인사 장경판전, 어디서? 팔만대장경은 고려 후기 때, 무신정권기 때,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간행되었던 거예요. 강화도, 대장도 감에서. 요게 이제 강화도에 보관되어 있다가 조선 초기 때 장경판전, 합천에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으로 이전이 되었죠. 맞는 거죠? 운반과정. 오케이.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강진 백년사 결사운동 당시 요새 스님이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참회를 강조했었죠. 참회를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서 정토종이 가겠던 요게 바로 맞는 내용. 자, 그래서 정답은 뭐야? 팔상전 이거 법주사 보은에 있는 거죠. 아니에요. 정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그 이주친 이 왕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우리 봤죠. 뭐뭐 대장공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간섭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노국대장공주. 자, 이거 뭘까? 누굴까요? 공민왕이 되겠죠. 공민왕 때 노국대장공주 앞에서 이제 43회 설명 때도 했었는데 기출문제 봐도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자, 공민왕이니까 이 왕의 재위 기간 동안 했다. 뭐 보시면은 쌍둥 총감부 수복한 거 맞고요. 진포에서 있다, 이거 우왕 때, 공민왕 다음에 어떤 우왕 때가 되겠고요. 신우군 삼별초직 된 건, 이거는 무신정권 중에서 최씨 무신정권이었죠. 최씨 무신정권. 강동육주 했던 건 뭘까요? 언제? 성종 때 처음으로 거란 1차 침입 때, 서희의 이제 외교 단판으로 이제 강동육주 했던 때,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고려 성종. 명예 철령이 설치에 반발해서 요동정벌 했던 거 우왕 때, 저에서 우왕 때 철령이, 그쵸? 어디? 이때 공민왕 때 수복했던 쌍송 총감부가 관할했던 지역이 철령 이북을 회복했거든요. 수복했거든요. 철령 근데 이북 지역을 수복했는데 여기다가 또 쌍송 총감부와 비슷한 이런 걸 설치하겠대. 그러자 이제 당시 최영이 안 되겠다. 치자. 명을 치자라고 해서 한 건데 명을 치자라고 하면서 요동 정벌론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최영이 보냈던 인물이 이성계가 되겠죠. 근데 이성계가 이제 이거를 결국 큰 나라인 명을 치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사불가론 네 가지 이유로 안 된다라고 해갖고 결국은 회군을 했던 게 위화도 회군이고 결국 이후에 최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던 게 이성계가 되겠죠. 오케이. 이때가 우왕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공민왕 때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발전 직지심취어디 가능했어요. 사천대와 천체
천체와 기상을 관찰했어요. 사천대에서. 식지심체요절, 그 다음에 사천대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 언제일까.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겠네, 고려시대. 고려시대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볼게요. 기기도서 창고했다. 조선 후기 때 이거 정약용이잖아요. 그쵸? 조선 후기 정약용이었죠? 정약용이 기기도서를 참조해서 만들었던 게 거중기. 그 수원화성 제작에 상당한 공헌을 했던 거죠. 화통도감 설치했고, 이거 언제야? 이거 언제? 14세기 때. 고려 후기 때. 우왕 때죠, 우왕 때. 우왕 때니까 이 고려 후기가 맞네요. 이때 이제 화약과 화포를 최무선이 화통도감 설치했고, 이걸 통해서 진포대첩에서 왜구를 격퇴했었던 거죠. 맞는 거. 우리 학제 소개한 향한 구급방 고려말 맞죠? 형 구급방, 구급방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서죠. 맞는 거, 고려. 농업기술혁신방안을 제시한 임원경제지, 임원경제지. 자, 누굴까요? 서호수의 임원경제지. 아버지 서유구는 해동농서, 아들인 서호수는 임원경제지 하면서 당시 농촌백과사전, 그래서 농업에 대한 내용들을 집대성했던 책이 바로 이게 서호수의 임원경제지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원경제지가 언젠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아, 알겠죠? 오케이. 후기, 후기고 이거는 고려시대 얘기니까 니은 디귿이 맞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볼까? 18번입니다. 가시대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대동여지도의 일부로 가시대 국제무역에든 병란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동여지도만 딱 보고는 저는 후기네요 이러면 틀리죠. 뭐가 될까? 가시대의 국제무역함 병란도라고 하니까 가시대는 어떤 시대? 고려시대 역시 경제를 묻는 거네요. 고려시대 경제 뭐 어렵지 않죠? 내상과 만상이 국제무역 통해서 부여했다. 내상은 어디? 동네에 있는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육했던 대표적인 상인이고요. 만상은 만주상인과 교류했다. 의주 만상 언제야? 조선 후기 때 주로 이제 청상인들과 교류했던 상인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언제일까요?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담배, 면허 다 조선 후기에 들어왔던 작물이 되겠죠. 모내기법 확대로 벼와불에 이모작 성행했던 것이 조선 후기입니다. 뭐 권원중보 언제야? 고려 성종 때잖아요. 고려 성종 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철전이 되겠죠. 철전 철로 만든 화폐. 이게 고려 왕까지 얘기한다면 성종 잘 나오죠. 이거 항상 조선 후기 문제 나오거나 하면서 잘 나오는 것들. 설점 수세제, 설점 점포를 설치한 다음에 세금을 거둔다. 광산 개발할 때 이제는 국가에서 그냥 역으로 동원하는 게 아니고 점포를 개선하면 세금만 납부해라. 그럼 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점포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라고 했던 게 이게 조선 후기. 굳이 왕을 얘기하자면 효종 때부터입니다. 효종 때. 자, 정답은 몇 번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고려시대를 찾아보는 거니까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껌입니다. 1점짜리예요. 자, 19번 문제는 이건 2점이라기보다는 거의 3점 문제입니다. 왜냐면 수험생들이 이 사람을 몰라요, 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남서원 처음 들어봤죠? 학덕을 기르게 세운 거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9개 중에 하나네요. 아들 김집, 제자인 송시열, 송중길과 함께 배양되어 있으며 두 차례 사익을 받은 기호지방의 대표적인 서원입니다. 도남서원인데 이분이 누구냐? 아들이 김집이라고 하니까 이분인데 아들 김집, 김장생이라고 하는 17세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김장생, 서인이었죠? 김장생.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 이분이 예의서로 유명하죠? 주자가래의 예의서를, 주자가래를 정리, 모아서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가래집남이라고 하는 주자가래에 대해서 모아서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가래집남을 편찬했던 왜냐면 17세기는 예의서가 막 이제 막 붐이 일었거든요. 왜냐면 예의를 막 강조하고 예법이 막 강조되는 시기였어. 왜냐면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그리고 병자 호란, 외란 호란을 거치면서 이게 막 신분제가 요동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양반들이 새롭게 이제 양반직을 사서 올라온 애들이 있거든. 양반직을 사서 아니면은 납속책을 통해서 양반이 된 애들과 뭔가 차별을 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양반이지만 우리하고는 다른 게 뭐냐. 너희들은 예의를 아는 놈들이 아니야. 우린 예의를 알거든. 그래서 예법서들, 예의서들 이런 것들을 막 썼던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김장생의 가래 집남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정구의 오선생 예설 분류, 오선생 파이브 티처들이 예에 대한 썰을 분류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의서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래 집남인데 요게 이제 김장생, 바로 이제 뭘까? 정답 5번이 되겠어요. 요거는 사실 2점이라 하기에는 너무 여러분들이 처음 이런 인물들은 사실은 우리가 접하기 힘든 인물이거든요. 요거는 사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양명이 오겠다, 이거 아까 우리 앞에 배웠죠. 정제두, 무호사와 조의제문 작성했던 건 김종직,
동호문답을 통해서 개혁방안 제시한 거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개혁방안 했던 게 율곡 이 선생이고 시황십도는 이황 선생, 퇴계 이황이 되겠죠? 정답은 5번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20번입니다. 가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유산이 뭘까? 조선전기석탑, 조선전기석탑입니다. 원나라 탑 네, 영향을 받아서 화려한 조각이 돋보이는 석탑이랍니다. 자, 우리가 원나라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고려 말에 원간석일 때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고요. 요게 원나라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을 받았던 게 바로 조선 세조 때죠. 세조 때, 원각사를 설립했던 조선 세조 때 원가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원나라 영향을 받았거든요. 원나라 영향을 받아갖고 만들었던, 이것도 원나라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약간 원나라 영향이니까 약간 우리나라 석탑 양식과는 좀 다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은, 우리 백제 부여에서 발견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거 43의 기출에서 봤었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되겠고, 이거는, 탑신부하고 기단부하고 탑신부의 조각이 새겨져 있네. 이거는 굳이 알지 않아도 되지만 신라 하대 때 제작되었던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고 써요.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 알겠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게 백제 가장 오래된 석탑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석탑인 바로 우리 앞에서 봤었죠? 최근에 복원이 끝난 요거는 이제 미륵사지 석탑. 7세기 무왕 때, 백제 무왕 때 건립되었던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복원이 끝났죠? 여기 정답이. 이게 아니 정답은 아니고 이게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가 볼게요.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 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볼까요? 왕이 광해를 폐하고 군으로 봉하다. 이광정, 이규, 김유 등의 관직을 제수하다. 영창대군의 관봉을 회복하도록 명하다. 임목대비의 의복을 바꿀 시위를 정하도록 예주하게 하다. 반정의 공이 있는 김자 등등의 유품죄에 제수했다. 반정이 있다는 거죠. 광해를 쫓아내고, 연상호 쫓아내고 왕에 올랐던 중종 때 있어서 중종 반정이고요. 이건 뭐라고? 광해를 쫓아낸 거. 인조 반정이죠, 인조. 그치? 인조죠, 인조. 인조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인조는 때는 누가 권력을 잡았어요? 서인들이 사실상 인조를 왕으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광해군의 중립외교, 후금과 명사에서 중립외교를 비판하면서 뭐였어요? 친명배금, 명분을 강조했던 건 실리보다는 명분이야. 명나라지 씨, 어디 후금, 오랑캐 따위! 하면서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두 차례 호란을 맞게 되죠. 정묘호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맞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굴욕을 맞게 됐던 왕이 바로 인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때 이 후금과 이 호란 과정에서 만들었던 부대들을 많이 만들었죠. 부대가 어떤 부대가 있습니까? 어영청 이런 거 만들었었고요. 이때는 뭐 이관해난 때 터진 거고 이관해난 때. 그다음에 뭐 수어청, 남한산성, 경기 외곽방어, 그다음에 총용청 이런 것들 만들었었죠. 5군영 중에 이제 3개 군영이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신한 요거는 언제일까요? 요거는 세조 때가 되겠고요. 문신 이거는 정조 때가 되겠고 수어청 도성을 방비했다. 여기 때잖아, 이때. 요거는 이관해난 후에 중앙을 정비하기 위해서 훈련도감이 원래 있었잖아. 훈련도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게 어영청이고요. 요거는 경기 외곽방어. 요거는 북한산성. 요거는 남한산성. 그쵸? 나중에 이제 숙종 때 금의영이라는 거 맞아. 호위부대를 만들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군영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알겠죠? 요게 정답이고요. 전제 산정소, 상정소를 설립하고 전부 유튜버. 이거 언제일까? 세종 때죠? 세종 때 나선정벌 그쵸? 북벌했는데 결국 청나라 도와주러 왔던 나선정벌. 이거는 효종 때 북벌을 했지만 결국 청을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청을 도와주는 이러한 어떤 북벌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태가 있었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22번 가볼게요. 가적에 대한 답사입니다. 가적이 어떤 지역인지 촉성루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김시민 장군 전공비 나오니까 이거 진주지방인 거 딱 볼 수가 있겠죠. 척성루는 누가? 농계가 이제 외장을 안고 죽었던 그곳이고요. 김시민 장군 진주대처 대표적인 거죠. 자, 진주지역입니다. 진주지역 하면요.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몇 가지 좀 있어요. 탐관동인데 첫 번째는 옛날에 진주 이게 최충원이 요건 조금 심하예요. 최충원이 이 진주지역을 시급으로 받았어.
그래서 이곳에다가 식을 받았고 여기에다가 뭐 했다? 진강후로 책봉됐다. 진강후로 책봉됐던 거. 요거 하나, 요거는 조금 심화. 두 번째가 이제 언제일까요? 자, 진주 하면은 김시민 정권 진주대첩. 왜군이 저기 어디? 전라도 지역으로 가는 걸 막아줬던 진주 목사였던 김시민의 활약이 있었던 진주대첩. 임진왜란 때죠?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그 다음에 이제 세두정책이 때 진주 밀란, 그쵸? 진주 밀란, 유계춘에, 그쵸? 진주 밀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임술 농민봉기. 임술 농민봉기로 이제, 확대됐죠. 세두정책이 때. 삼정의 문란으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진주 지역에 이제 조선 형평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냐면 근대사예요. 근대사의 조선 형평사라고 하는 백정들이 어디에서 진주 지역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진주 지역에다가 요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 중에 신분 해방을 위해서 1923년도에 이제 어디다가 진주 지역에다가 이제 백정들이 이제 신분 해방하려고 요걸 만들었죠. 우리도 평등하게 형평성 있게 우리도 대우해 달라. 뭐 이런 백정들의 어떤 하나의 신분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언제 일제 강점기 때. 요게 다 진주 지역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 중에서 하나 골라 주면 돼요. 김만덕 이거 제주도. 제도 빈민 구하려고 김만덕. 정묘호란때 정봉수 이거 철산적인데 평북입니다. 평안북도 철산. 평안북도입니다. 평안도. 진주적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정약전 자산 5번 어딜까요? 자산이 어딜까? 검을 현자 두 개가 붙으면 자자입니다. 이게 뭘까? 검은 섬. 흑산도, 흑산도. 이 흑산도예요. 신림 배수의 진을 치렀다의 충주 탕금대 전투였죠? 유계춘이 백낙신을 치렀다는 맞서 봉기한 지역. 자, 이게 진주 밀란 지역. 진주 밀란. 백낙신의 폭정에 항거해서 유계춘이 진주민들을 모아서 이제 밀란을 조성합니다. 백건당의 난, 하얀 두건을 쓰고 이렇게 했던 난에 대해서 백건당의 난이라고 하기도 하는 진주밀란.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갑니다. 23번 밑줄군 주상의 제위관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궁중 궁 주상께서 각 궁방의 중앙관서에 공노비를 해방시켰다. 공노비 해방 6만 6천 명의 공노비 문서를 불사르면서 해방시켜준 게 언제일까요? 정조 죽은 다음에 정조, 그러니까 영조, 정조, 그 다음에 순조 때, 순조 때는 이제 세두정치 시작이죠. 이때쯤부터 영조 때 노비 종모법, 노비들 점차 풀어주는 거야, 양민으로. 그쵸? 왜? 세금 확보하려고. 당시 조선 후기 때는, 돈을 번 부농층들, 부상층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그 자신들의 재력을 가지고 이제 양반직을 사니까 양반들이 역을 면제받아갖고 역에 대한 세금이 면제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막 안 거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를 따라가라. 아직까지 노비들을 풀어주긴 그렇고, 엄마 아빠 중에 엄마가 노비가 아니면, 아빠가 노비고 엄마가 양인이면 엄마 따라가는 거야. 자식은 노비가 아닌 거야. 엄마 아빠 중에 엄마가 노비가 아니면. 알겠죠? 정조 때는 노비 추세금제. 노비들이 도망가도 잡지 말라. 이때는 공노비 해방. 6만 6천 명의 공노비를 해방시켜서, 문서들을 다 소각시켜줍니다. 요게 순조 때니까. 순조 때 신유박해 천주교도. 그쵸? 이때 정약용, 정약전 현재가 유배가잖아? 아까 정약전이 어디로 갔다? 자산도. 지금의 흑산도로 유배가갖고 자산 어버 쓰고요.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가서 18년 동안 500건 쓰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승훈이라는 최초의 영세 받으신 분이 돌아가시고. 박규세 건의로 삼정인정청, 이거는 세도기 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 굳이 한다면 철종 때. 강홍립 부대가 했다. 이거는 광해군 때. 탕평비 이거는 언제까? 영조 때. 대전 회통 언제까? 이거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 고종 때죠. 고종 때고 당시 권력자는 흥선대원군이었었죠. 왕을 구제한다면 고종. 정답은 1번. 다음.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조선 후기 활동한 상인, 조선 후기 상인을 묻는 문제네요. 개성 상인이 누굴까? 사계 치부법, 회계법을 관했으면 사계 치부법. 요거 뭘까? 요거 가가 송상이고요. 나는요 선상 배를 돌아 배를 한강을 무대로 자 배에서 활동하면서 운송업에 종사했던 인물이 바로 상인들이 경강상인이었죠. 서울강에서 활약했다 경강상인. 자 그럼 송상과 경강상인 즉 조선 후기 두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보는 거죠. 자 해상고구 통해서 정부의 보호를 받은 건 이건 나중에 근대기 한데 보부상이에요. 전국 각지에 지점을 설치했다. 맞죠? 지점 설치했다. 그리고 인삼을 매개체로 해갖고 거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래처를 송방이라고 했고요. 남들 프랜차이즈라는 송방 같은 걸 만들었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 청나라와 외를 잇는 중간에 대외무역에 관여하시면서 중개무역에 활동했던 인물이 상인들이 바로 송상이 되겠고요. 책문우실 때 청가의 무역은 이건 어디까? 만상. 만주상인들하고 하면 만상이에요.
금난정권에서 사상활동을 억제했던 건 누굴까요? 이건 시전상인들이 되겠고요. 근대적 상해상인 대동상해를 설립한, 대동상해는 평양에다 설립한 거죠. 평양에 있는 상인들이 한 거예요. 상해상인 대동상해를 했다. 평양에 있는 상인들이 했다. 평양에 있는 대표적인 상인, 뭐 유상 같은 상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몇 번? 송상이 관련된 거니까 2번이 정답과 관련될 수 있겠습니다. 25번입니다. 자,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가마. 자, 가를 보시면 가, 조보는 뭘까요? 조보. 자, 하나하나씩 보자. 조보는요. 왕실을 펴낸 신문 같은 거예요. 대자보 신문 같은 거예요. 자, 유네스코 세계기록 아니에요. 여기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두 개가 있는데 찾아볼까요? 세 개가 있다, 세 개. 여기 세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일성록, 왕의 일기. 딴 데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승정원 일기. 그 다음 조선왕조 실록. 나라마가 세계기록문에서는 등재됐던 겁니다. 나라마. 광해년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다. 일성록이. 일성록 정조가 세손시절부터 쓴 게, 이겁니다. 이 정조 때부터. 국왕의 비서기관의 관보, 다. 국왕의 비서기관의 관보는요, 비서기관이 승정원이잖아. 승정원 일기죠. 광해군 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일성록이 광해군 때 기록되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 때부터. 비변사는 언제예요? 우리 조선 전기 때 삼포회란 때 이제 왜구와 여진을 방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삼포회란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군사기호인데, 임진왜란 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사실상, 이 비변사가 원래 군사 문제만 논의하는 게 끝나지 않고 모든 정사를 다 논의한 거예요. 왜? 임진왜란 때는 의정부 육조라고 하는 시스템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비변사에서 모든 활동을 다 한 거예요. 모든 업무, 모든 어떤 논의가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임진왜란 후가 되면 뭐가 될까요? 사실상 비변사가 최고 국정기구가 됩니다. 의정부 육조는 사실상 이름만 있을 뿐 그 기능이 사라지게 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맞는 거지. 정조가 세손시절부터 했다. 이거는 일성록이 되겠고요. 일성록. 춘추관 관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광해 때 기록되기 시작한 거는 요거는 뭐가 될까? 이건 비변사 등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비변사 등록. 그다음에 춘추관 관원들이 편찬의 무에 당했다. 춘추관에서 관원들이 편찬의 무하면서 실록 만들면서 어디? 실록청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춘추관에서 실록청이라는 걸 임시관청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실록 편찬하죠. 춘추관 관원들이 만들었던 임시관청. 자, 그러니까 조상주 실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잠깐 숨을 돌린 다음에 2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그럼 2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뭐, 우리 또 전통 또 유적지에 대한 또 설명이 되겠네요. 자, 보시면은 사직단, 종묘, 문묘, 동관학묘, 선농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뭐, 따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통해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반복돼 출제되거든요. 이거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또요. 보시면요. 자, 사직단 보겠습니다. 사직단은 뭐냐면,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곡식신, 요런 것들을 모시는 거예요. 곡식신. 자, 곡식신을 모시는 게 요게 사직단이 되겠고, 사직단. 사직단. 자, 그 다음에 종묘 같은 경우는 역대 왕들의 신주단위를 모신 곳이 종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도 틀렸고요. 나도 틀렸어요. 다 같은 경우는 뭐냐, 다는 문묘는 이제 학문의 사당입니다. 이제 공자 사당. 주로 이제 모셔, 이거 문묘가 설치됐던 곳이 성균관이랑 이제 지방에서 향교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성균관이 있습니다. 틀렸죠. 저 흥선대원이 직권의 혁판대원은 서원이 되겠고요, 서원. 자, 대성종과 명나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뭐가, 이게 문묘가 되겠죠, 이거. 자, 라는 동관학묘, 이게 뭐냐면, 이게 말해, 초계 장수했던 관우를 제사 지내는 사당이 동관학묘입니다. 알겠죠? 또 틀렸네. 자, 바로 선농단이 뭘까? 이게 바로 국왕의 신농신 후직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곳이 바로 선농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일까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토지신, 곡식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 사직단. 종묘는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단지를 모시는 곳. 문묘는 공자님 사당으로서, 중앙에는 성균관에 이제, 배양되어 있다라는 거. 동관왕묘가 초계 장소에 있던 관우를 제사 지내는 곳, 그 다음에 선농단은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곳.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27번. 이것은 이 나라가 조선에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서 1710년에 발행한 은화입니다. 당시 조선의 인삼은 불로장성의 명약으로 알려져 인기가 많았는데, 주로 부산의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삼 교역. 자,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뭐 일본이죠, 일본. 일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산을 통해서 이제 교역했던 나라, 일본. 그럼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관구를 조직했다. 이거는 거란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거고요. 언제까? 정종 때. 정종이 언젠데요? 고려 정종입니다. 고려 정종이에요. 이대. 고려 정종 때. 3대 왕이었죠? 학문교에서 만권당을, 이건 충선왕 때, 고려. 충선왕 때인데, 이건 어디다가? 원나라에다가. 원에다가 충선왕이 당시 원으로 건너가서 원나라 학자들하고 교류하면서 이제 세웠던 게 만권당이 되겠고요. 하정사, 성조에서 천추단 등이 파견했다. 이게 조천사라고 부르죠. 명예사절단이에요. 명나라. 명예 보냈던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명예 보냈던 사절단은 보통 조천사라고 하거든요. 천자에게 조공한다 해서, 요건 명예에 이제 파견된 사절단. 기후약조, 광해군 때 맺은 거죠. 우리 앞에 43회 때도 배웠잖아. 세종 때 개해약조, 그 다음에 광해군 때 기후약조. 그쵸? 이거 왜가 되겠네요. 정답은 요게 되겠고요. 사절 왕래를 위해서는 한성의 북평관, 이건 여진사신단들이 와서 머물던 숙소입니다. 여진사신단이 머물던 숙소. 여진사신단들이 와서 머물던 숙소가 북평관이 되겠네요. 자, 그럼 왜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28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붕당에서도 좀 몇 건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붕당 소식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알 수 있습니다. 윤국형이 우성종과 유성룡의 신복이며 또한 이성주가 한지만 사람이다. 당시 신묘연간의 양사에서 정철을 탄핵할 때, 정철을 탄핵했다라는 거죠. 정철을 탄핵했다. 서인들 탄핵할 때. 그렇죠. 정철에 대한 탄핵 문제를 두고는 이게 나눠졌죠. 이게 건져 문제인데, 요것 때문에 이제 연락 또 걸어하지 않았는데, 유성이 다시 재상이 되자 윤국형이 등이 선비들을 구별하여 자기들의 붙은 자를 뭐라고 한다? 남인이라 했고, 뜻을 달리한 자는 북인이라 했답니다. 자, 정철 탄핵 때 이렇게 거론하지 않다가, 이후에 이제 유성룡이 재상이 되자 이제 여기 대해서 정철의 탄핵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잘한 짓이었다, 아닌 것이었다.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게, 뭐죠? 정철, 즉, 정철이 서인이었거든. 서인에 웃었던 정철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온건한 쪽이었던 게, 온건 쪽이었던 게 남인이었고요. 그쵸? 약간 강경한 쪽이 인물이었더니 바로 북인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남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는 거네요. 그쵸? 광해군 시기 정권을 차지한 거, 국정을 이끄는 북인이었고요. 경신왕 거 정권을 차지한 건 경신왕 때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찾아왔죠. 기예송 때 서인이, 갑인예송 때 남인이, 그러다가 다시 경신왕국을 계기로 기갑 경기갑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신왕국 때 서인이, 다시 기사왕국 때 다시 남인이, 그 다음에 갑순왕국 때 다시 서인이. 그쵸? 오케이. 이현적과 이왕의 제자들, 이게 남인들이었거든. 기예송에서 자위대비 기념복? 기예송은 일차예송 때 기념복 1년을 거정했던 건 서인 쪽이었죠. 정렬이 모반 사건을 내서 기축옥사를 주도했다. 이거는 서인들이 역시 주도했던 상황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오케이. 다음 29번으로 가볼게요. 최재우 경주에서 체포, 이렇게 나왔죠. 경상도 일대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던 땡땡의 교주 최재우의 23명이 경주에 체포되었고, 혹세문에 제가 적용돼서 효수에 처해진 것을 보인다. 뭐죠? 동학이 되겠네요. 동학. 뭐 동학에 대한 건 너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문물, 이건 어디야? 이건 개신교.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는 치천주를 강조했던 게 뭘까요? 요게 바로 동학이 되겠죠? 자, 일제의 통제에 맞서서 사찰령 폐지를 펼쳤다. 이건 뭐야? 불교. 사찰. 새생활 운동, 이건 원불교입니다. 생활불교, 원불교.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이건 천주교가 되겠네요. 천주교. 그쵸?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하늘님. 천주를 모신다. 하늘님. 그쵸? 그래서, 인내천. 사람은 곧 하늘이다. 라는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평등을 강조했다가, 그쵸?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게 이제 큰 철퇴를 맞게 되면서 최재우가 결국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1대교전 최재우. 그 다음에 2대교전 최시영이 교리를 정비했죠? 동경대전, 용담주사 같은 교리를 정비하시고, 그 다음에 교단, 포접제라는 하나의 교단을 정비하며, 교단을 조직함, 제대로 정비하면서, 요게 이제 경주 지역, 즉 경상도 지방에서 충청 전라도로 확산되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2번. 자, 다음 30번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가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자,
땡땡이 낙향에서 학문연구에 전념했던 전라북도 부안군의 반개서당입니다. 이곳의 제자들을 이용해서 반개수록을 저자했습니다. 반개수록. 이거 저자 알면 돼요. 반개수록. 누굴까? 중농주의 실학자였던 유형원에 대한 설명이네요. 유형원을 하나만 정도 기억하면 될 겁니다. 뭐 어떤 건? 자, 첫 번째. 자, 반개수록을 통해서 반개수록. 자신의 책의 반개수록에서 뭐 한 거야? 균전론을 썼죠, 균전론. 하지만 신분제는 모든 땅을 나눠준다. 하지만 뭘까? 신분에 따른 차등분배. 신분에 따라서 차등분배. 관리, 양반, 그 다음 관리랑, 그 다음 선비, 농민들. 즉, 이런 것들.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된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유형원의 주장이었었던 겁니다. 자, 이분을 좀 보자면 차등분배.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뭐, 유형원 문제는 요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정조 때 규정과 검성화 활동했던 인물은 뭐 세 명이죠. 이덕무, 유두공, 박재가. 여기 관련된 게 없죠? 동국지리지를 저술해서, 아이고, 동국지리지를 저술해서 사만의 위치를 고증했던 거는 한백겸입니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역사지리지죠? 한백겸. 지전서 중에서 중국지리 세간을 비판했던 인물은 뭐, 많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제 김성문은 최초의 지전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죠? 홍대용이죠, 홍대용. 홍대용 자신의 책이었던 어디서 의사문답에서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강조했던 게 홍대용. 연행살 따라 청에 다녀온 후 열하일개 조사했건 박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오케이, 다음 갑니다. 31번입니다. 밑줄군 이 관계가 발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라고 한다면 대한제국 인민의 전담을 가진 자는 이 관계를 반드시 소유하되 국외는 무효로 하고 아무네 수답할 것. 그렇죠? 전담 소유주 관리로 했다. 이거 지계네요. 딱 봐도 지계. 지계 발급이죠. 땅 계약서지 뭐.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얘기하기엔 지계. 대한제국 시기 때 이제 광무계 일환으로서 지계를 발급함으로써 근대 토지에 대한 소유권, 근대 토지 소유에 대한 근대적 토지 소유권에 대한 걸 정확하게 명시했던 게 바로 이 지계입니다. 지계 발급. 그렇죠? 지계 아문에서 발급했던 거죠. 자, 이러므로서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양전 사업을 펼치는 거지. 지계를 발급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하나하나씩 토지를 측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밝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밝히고 있고 하나씩 자기 소유주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문서를 확실하게 문서화 시켰던 거죠. 근대식으로 문서화 시켰던 건데 이게 언제? 바로 일제가 우리가 하나씩 하고 있다. 각도마다 하나씩 하고 있는데 1904년 러일 전쟁 터뜨리면서 일본이 우리를 전쟁판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사실상 이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으로 갔던 거고 일제는 뭐 한 거야? 니네들이 못했던 걸 우리가 대신해주겠다 하면서 1912년 자 국권 피탈 이후에 1912년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이걸 완성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도할 수 있었는데 결국 일제에 의해서 이거 하지 못했던 건데 이거 언제 했던 거야? 대한제국 시기겠죠? 1900년대부터 차근차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니까 언제가 될까요? 이만손 이거는 언제일까? 1881년도 이때 이제 우리 조선 책략이 유포되자 이만손이 뭐라고 그랬어? 아니 조선 책략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친중 결의를 연미해라. 근데 혐의가 없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인 거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상소문을 올리다가 결국 까였죠. 박문국에서 산성순보 박문국 이때였잖아. 우리가 대한제국 시기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형평사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고요. 제너 셔먼 사건 이건 언제일까? 1866 그쵸. 이때가 한참 전이죠. 흥선대고 집권 시기니까. 용암포 사건 이게 바로 1903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1903년도에 이제 용암포 사건 때문에 이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는 사건 과정에서 뭐한 거야? 당시 이제 미국과 이제 영국이 약간의 좀 약간 지금 시비를 걸고 영국과 여기 견제를 한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밀어주면서 일본을 지지하면서 지원해주면서 이때 이제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용암포 사건을 계기로 했고 결국 터지게 된 사건.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밑줄근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보시면은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 정변이 뭘까요? 자, 보시면은 상하이 유럽인들이 조선이 망명자 살해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다. 그는 일본인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부전쟁이 벌어진 틈을 타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시작했대요. 딱 봐도 정변을 읽겠다.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이네요. 청부전쟁을 계기로 해서 정변을 읽겠다 하는 거 갑신정변이 되겠네요.
갑신정변 때 그들이 주장했던 개혁이 뭘까? 개혁정강 14개조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의 근대국민국가의 하나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바로 개혁정강 14개조.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집강소, 이거는 뭐예요? 동학농민운동 때 이제 동학도들의 이제 주장이었죠. 패전개혁안 내용이에요.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패전개혁안의 내용. 토지균등분대 역시 동학농민운동 때 패전개혁안의 그들의 주장이 되겠고요. 오케이. 청해군사개입으로 실패했다. 맞죠? 청나라가 군사해갖고 3일천하로 끝났잖아요. 3일 만에 끝났잖아요. 자, 여기 안에는 호조를 통한 재정에 일어나. 근대식 뭐 어떤 그 재정개혁, 재정정책이라 할 수 있는 호조를 통한 재정에 일어나. 맞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니까 5번이 되겠네요. 충분히 맞출 수 있죠? 오케이. 자, 33번 갑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볼게요. 본국은 서양의 여러 나라 중 귀국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했고, 자, 서양 국가 중 가장 먼저 체결한 건 어느 나라? 미국이죠. 조미소 통상 조약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 되겠습니다. 근대적 조약이 되겠죠. 자, 이때 주미공사로 파견됐던 인물이 누굴까라고 했어요. 주미공사로 파견됐던 인물 누굴까요? 박정양입니다. 1887년도 박정양이 처음으로 갑니다. 82년도에 조미소 통상 조약 체결하고, 그다음 83년도에 보빙사라고 하는 당시 이제 조약 체결 후에 수교 후에 이제 사절단을 파견했고요. 87년도에 처음으로 조미공사, 그러니까 주미공사를 임명했고 파견했었습니다. 이때 그 인물이 누구냐? 박정양인데, 이거는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 요거는 그래서 말은 2점이지만 거의 3점에 가까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양에 대해서 찾는다면, 박정양은 뭘까요? 이때 이제 관민공동의 당시에 관리 측, 즉 정부 입장을 대변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와 같이 교섭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한번 제대로 된 뭐가 너희들 원하는 거, 우리 원하는 거 좀 한번 절충시켜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관민공동회를 제안했던 인물이 바로 박정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민족교육을 위해서 이겼다. 누구냐? 안창호 선생님. 그랬죠? 대성학교. 신민의 소속으로 안창호. 서유건문 이거 누굴까요? 6.1준 제 최초의 국화문 혼용체였던 서유견문 저술했던 6.1준. 베델과 했다. 양기탁이죠. 양기탁.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의 특사 파견했던 건 이준, 뭐, 이휘종, 이상설 되겠죠. 독립회 제안을 받아들여 중청관제개편을 추진했다. 중청관제가 바로 의회 설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의회 설립. 의회 설립까지 갔다가 보수회, 보수파. 우리 앞에서 43회 때도 봤을 거야. 보수파의 익명서 사건이 터지면서 왕이 이제 결국은 이들이 공화정을 하는 줄 알고는 결국 황국협회 투입해서 이제 해산시켜버렸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 조금은 이렇게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문항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34번입니다. 다음 조약이 맺어진 조약인데, 내용인데, 뭐 중국의 상무위원이 뭐, 조선 항구에 주재하면서 본국의 상인, 그 청나라의 상인들을 돕는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개별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경우에 중국 상무위원에게 위헌을 심판한다. 이거 치외법권이네. 그러니까 지금 청나라하고, 지금 중국 상인이니까 지금 청이에요, 청. 청과 지금 현재 중국 상무위원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 간에 지금 현재 뭐야? 뭐 북양대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네, 보니까. 당시 청과 지금 조선의 사이에서 맺었던 하나의 조약. 그 다음에 거기 치외법권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딱 봐도 조청, 상민, 그쵸? 수류, 무역, 장정에 대한 내용이네요. 언제 이후에? 임오군란 이후에. 이모그란 이후에 청나라가 이제 우리에 대한 간섭을 강화시키면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사실상 그들이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거죠. 이때 내용은 뭐냐면 뭐 치외법권 들어가 있겠고 거기다가 너희는 조선이 청에 속국임을 명시했고요. 너 속국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집까지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딴 나라들은 뭐 다른 나라들은 거류지에서만 할 수 있지만 우린 내 집까지 들어와서 통상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얻어낸 거죠. 이게 이제 임오군란 이후에 우리의 경제적 침투를 강화한 차원에서 청나라가 맺은 조약. 그러니까 99인들이 임오군란을 일으킨 다음에 청나라가 이제 군대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내정간섭하면서 이런 조약들을 맺은 거죠. 뭐 고문도 파견했고 정치고문의 마젠창, 외교고문의 멜런드로프, 그 다음에 군사고문의 위안스카이 같은 사람들을 파견하면서 경제적 침투를 위해서 너희들은 우리 속국이니까 다르다 뭐 이런 걸 하면서 내지 통상권을 얻어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거문도 불법 점령한 거, 이거는 이제 뭐 영국과 한 거고, 청해전 일본 승리한 거, 뭐 이건 여기 배경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뭐 딱히 뭐 다른 것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5번 갑니다. 근현대사 현장이라고 나왔죠. 뭐 중화전, 석주전, 중명전, 정관, 함령전, 대한문에 어디일까요? 이거는 근현대사 현장이라고 하니까 근현대사 현장을 볼 수 있는 능이 궁이라고 한다면 어딜까요? 바로 경운궁. 현재는 뭘로 보이는 거? 덕수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덕수궁. 옳지 않은 거. 경운궁. 자, 아가파천이 황궁했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어디 갈까? 거기가 가깝거든요. 러시아 공사가 가깝고 경복궁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죽었던 곳이잖아. 그렇지? 미소공동회가 개최됐던 거 덕수궁,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가 됐었고요. 일제 강성에서 을산대교. 이때 당시 아가파천이 계속 여기 머무세요. 계속 머무시고 나중에 이제 이름을 이제 덕수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거죠. 누가? 일제가 이렇게 지은 거야. 덕을 누리면서 장수하소서. 약간 살짝 뭐든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정확한 명칭은 경운궁으로 바꿔야 돼요, 원래. 명성황후가 낭인들에서 시해된 곳이 어디예요?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궁궐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이 있다. 뭘까요? 덕수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석조전이라는 게 있죠. 석조전이라는 거. 그쵸? 석조전. 자, 여기 있습니다. 맞는 거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자, 3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하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한번 볼까요? 초정부적인 정책의결기구 총자명을 포함해서 20명 내외로 구성됐고요. 김홍집이 겸임했고요. 자, 뭐 보니까 이거는 궁극기무처라고 봐서 1차 갑오개혁을 담당했던 궁극기무처가 되겠습니다. 자, 1차 갑오개혁이었죠. 궁극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만 했었습니다. 2차 갑오개혁 때는 궁극기무처를 폐지하고 일본에 갔던 박영효를 데리고 와서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을 구성해서 2차 갑오개혁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궁극기무처가 아니니까 궁극기무처를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1차 갑오개혁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이 기구는 궁극기무처고요. 그 다음에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찾아보면은 정답은 1번이죠. 임술록이 이거는 언제야? 이건 세도 정치기 때니까. 한참 전이죠. 조광조에서 살인의 권이 혁파된 거 이건 뭘까요? 소격서가 되겠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최고자리를 국정자리한 건 비변사가 되겠고요. 소속부서수 교리인사, 군무사, 통상사 등의 12사를 둔 건 통리기무아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오케이. 자, 37번입니다. 참전 김규홍이 아뢰기를, 땡땡은 우리나라와 청의 경계지대인데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백성들로서 이 지역이 이주해서 경작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수만 호에서 십여만 명 됩니다. 그런데 청인들의 괴롭힘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내 부서에서 시찰관 이범윤을 파견해서 황제의 교화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겠다라는 거 나오죠. 자, 청나 경계 문제 때문에 그렇고 청나라 사람들의 괴롭힘을 좀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민들은 근데 되게 많이 오랫동안 이곳에 옮겨 살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그래서 시찰관 이범윤을 파견했고 어디 지역일까? 간도 지역이죠. 뭐 너무 쉽죠. 간도 지역. 자, 간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숙무학교 이거는 멕시코가 되겠고요. 멕시코. 대인수성 국민군단 이것도 미주인데 하와이. 하와이에서 당신이 누가? 하와이에서 만들었던 부대가 되겠습니다. 만들었던 박용만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무장 부대가 되겠죠. 동제사 이거는 신규식과 박은식 선생이 만들었던 어디에다가 상하이에다 만들었던 조직이 되겠고요. 중광단이 북로 군정서로 개편된 거죠. 중광단. 중광단은 이제 대종교 산하의 대종교에서 만들었던 무장 부대가 되겠죠. 대종교. 대종교 산하 문화부대, 무장 부대. 중광단이 북로 군정서 개편되는 과정. 자, 요거는 언제쯤에 요거는 이건 뭐니까 북간도, 이게 북간도가 되겠네요. 1919년도 3.1운동 계기로 해서 이제 북로군정서로 개편됐던 거고요. 28독립선언서 유학생들, 유학생이 하면 도쿄, 일본이죠, 일본 도쿄. 정답은 이제 간도적이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충분히 우리가 답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다음 상황 이후가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의열단이 나왔죠. 우리 앞에서 의열단 제가 초반에 개별적 무장투쟁이었다. 그러다가 언제 이후에 26년도 이후에 개별적 무장투쟁의 한계를 느껴서 어디로 갔다? 황푸군관학교로 입교를 했다. 이후에 이제 군사훈련을 마친 다음에 32년도 난징에다가 조선혁명간부학교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32년도쯤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은 31년도에 만주사변 터졌거든요.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의 정당,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 의열단을 중심으로 해갖고 다시 이제 여러 단체들이 모여갖고 만들었던 게 민족혁명당이라고 만들었다고 했죠. 민족혁명당. 이게 1935년도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주의 세력들이 조금 가담하면서 민족주의 세력은 좀 빠져나갔고요. 사회주의 세력들이 가담하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것도 김원봉이 주도했던 겁니다. 물론 조선민족전선연맹이자 사실상 의열단이 주도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서 그 산하에 부대 하나 만들었죠. 그게 38년도에 만들었던 37년도에 중일전쟁 발생하자 중국에서도 우리가 중국 관내에서 무장부대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이게 무슨 부대? 조선의용대라고 했었습니다. 조선의용대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조선의용대도 나눠지죠. 한쪽은 충칭에서 만들었던 우리 임시정부, 충칭으로 간 임시정부 쪽으로 들어갑니다. 김원봉은. 나머지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해서 저쪽 북쪽 예난지역 화북지역에 있는 약쪽에 중국군과 같이 중국의 공산당과 같이 연합하면서 대일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어디 쪽에 조선의용군 쪽으로 합류하면서 그쪽에서 같이 조선의용군을 형성했던 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으로 가고요. 김원봉의 일부 조선의용대는 충칭에 있는 한국광복군으로 흡수되게 되는 거지.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건데. 조선혁명선언이 작성되었다. 자, 이유, 상황이 이유가 된 거죠. 이거는 의열단의, 기본적인 의열단의 지침서가 맞습니다. 저는 1923년도인데, 23년도. 근데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가 설립된 게 193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의 모습이 된 거지. 그러니까 23년도니까 이때, 이거 신초생이 작성해줬던 거죠. 강도 일본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민중에 의한 직접 폭력밖에 없다. 무장투쟁을 강조했던 것이.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라고 하는 거는 요게 1926년도 안창호생이 만든 거예요. 안창호생이. 요때 우리 유일당 만들었던 게 언제? 27년도 신간에 만들었고 그 시대쯤에 북경에서도 이런 유일당 운동의 결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밀집화 독립운동이 조직된 건 1912년 국내에서 발견된 거고요. 한성 상하이 연해지역의 임시정부가 통합되었다. 이건 1919년 9월 달에 통합되었었죠. 그게 상하이에다가 통합된 정부를 상하이에다 세우는 걸로. 상하이에다 청사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단체가, 통합 임시정부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요? 이게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가나 경문이 작성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건데, 가나 경문입니다. 가는 언제, 마지막 군주가 서거했다라고 하니까, 자, 언제일까요? 1926년 되죠? 이때 이제 60만세 운동 때가 되겠네요. 총련 대중이요. 제후 침략에 대해서 반항 투쟁해서 광주 학생들을 지지하고 성원하라. 1929년도 광주 학생 항일운동. 학생들이 좀 주체가 됐던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쟁은 20년도쯤에 초반입니다.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분할옷 운동은요. 31년도에 있었던 거고요. 암투 수학쟁이는 이건 23년도에 있었던 대표적인 소작쟁이 중에 하나고요. 정우에서는 그렇죠. 제가 60만세 운동 뭐라 했습니다. 이거는 항상 이 사건과 이 사건은요. 항상 뭔가 연관이 돼 있어. 연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연관 없이 합니다. 60만세 운동이 왜 이제 사회주의가 주도했고 민족주의 세력이 참여했다고 했죠. 물론 결국 다 발각이 됐고 물론 이후에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는 학생단체가 주도해갖고 했지만 하루 만에 끝나버렸다. 하지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에 뭐 하냐면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소규모의 좌우합작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우회 선언이 발표됩니다. 이거 정우회는 사회주의 단체였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적 성격을 인정하고 같이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인정했대. 과정상에서 우리는 같이 독립운동하는 과정상의 동맹자적 성질도 인정해갖고 너희들이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한다. 타락된 건 누군데? 바로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즉 이제 자치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과는 이제 결합하지 않고 타락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는 결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신관회가 되겠죠. 신관회가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로서의 신관회가 27년도에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는 자 이후에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터진 거야. 그때 이제 신관회가 누굴 파견했습니까? 진상조사단 파견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사건이. 그렇지?
정답이죠. 요게 일제가 대다우치 총당 암살 미수 사건으로 백오인 사건. 이건 1911년 신민의 해체가 됐던 사건, 해체를 주도했던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40번 가겠습니다. 가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군대는요, 임시정부 산하에, 어디에, 있었다. 충칭의 예터에 보건대. 충칭 임시정부 때, 당시 충칭 때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한국독립당이었습니다. 한국독립당. 이 산하에 군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던 게 한국광복군이 되겠죠. 이때는 사령관이 지청천. 요게 이제 충칭 임시정부 때 당시 모습이라고. 그때 이제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을 했잖아요. 삼균주의가 건국강령이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군대는 한국광복군이니까 지청천이니까 뭐 했을까요? 미국과 이때 이제 뭐 연합군의 일원이랬잖아요. 연합군의 일원이니까 당시 뭐 미국과 영국군과 함께 연합을 펼치면서, 영국군과 같이 연합작전을 펼치면서 당시에 이제 포로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암호 해독 이런 것들을 했고,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미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기도 했었죠. 정답은 3번이지. 뭐. 김자진의 지휘 아래 활동했다. 이거 북로 본정서군이고요. 자유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대한독립군단이 되겠고, 중국 관내에서는 최초의 한인부대는 조선의용대가 되겠고요.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벌였던 건 한중연합작전, 만주, 1930년 초 만주사변 이후에 있었던, 당시 이제 지청천이, 그때 당시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독립군이에요. 광복군이 아니고. 알겠죠? 막 독립군이니 광복군이니 막 나오는데, 우리가 무장투쟁하면요, 이런 거 자세하게 좀 배우들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만 자세하게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알겠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일제 정책으로, 자, 밑줄 친 이 시기는요, 토지조사 사업이 있으니까 제가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 안 합니다만은, 이 토지조사 사업은 언제다?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때 못했던 그 양전 사업을 한 거죠. 이게 1912년부터 18년인데, 한마디로 뭐야? 일제는 식민지 통치자금 필요했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기존에 있었던 토지에서의 어떤 각종 관행들, 각종 관습들, 이런 것도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여기다 토지들을 뺏어갖고 뭐 한 거야?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판 거죠. 여기서 이제 활약했던 대표적인 일본인 국책 기업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겠고요. 오케이. 이게 1910년대죠. 10년대 모습이니까. 국가총동원법 1918년이고요. 부면협의회 1920년대가 되겠고요. 화폐정의사업은 이거는 국권피탈전이었던 1905년도가 되겠고요. 회사령 같이 했죠. 회사령. 이때 뭐 회사 뺐고, 광산 뺐고, 업 활동 뺐고, 임야조사, 임야 다 뺐고 한 거죠. 이때 이거 맞는 거고요. 1911년도 시행했던 거고. 사상범 보호관찰령은 이거 언제일까요? 자, 치안유지법 발행 후 10년 뒤에. 10년 뒤 36년도에 치안유지법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이들이 이때 나오는 이 시기에 다시 보호해서 관찰한다라고 만든 게 보호관찰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는 뭘까요? 자, 보시면은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연해주 지역이죠. 연해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을 현실한 최재형 선생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연해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연해주. 뭐 통일회 대동문 안 봐도 됩니다. 너무 어려운 건데 이런 거 아닌데. 그러면 이게 연해주 지역을 보자고요. 자, 정답은 1번이죠. 건업회, 그 다음에 성명의 건업회 이후에 대한광복군 정부,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뭐 이런 단체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서전서수 이건 어디까? 북간도. 이상설이 여기 교장이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이분이 이제 헤이그 특사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연해주로 돌아와서 만든 게 권업회예요. 이상설과 둘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설이란 분과 관련이 있는데, 요때 1905년, 6년도에 만들었던 서전서숙 이후에 1907년도 헤이그 특사로 갔다가 결국 혼자 살아 돌아오셨거든요. 그때 연해주로 가서 만들었던 게 성권업회. 그 이후에 이걸 정부로 개편했던 게 대한광복군 정부예요. 14년도에. 신흥관학교 이거는 서간도 지역이고요.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상하에다 만들었던 거죠. 신한청년당에서 파래광화에서 참석은, 이거는 신한청년당,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상하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이후에 파리광화에 파견했던 거니까 이것도 뭐 상하이와 관련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3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물은 승운문으로 총사령관 지청천이 이건 이 부대의 겁니다. 만주국 군대를 포함. 이거는 지청천이니까 또 아까 혹시나 한국 광복군 하면 안 되고 이건 어디서 만주국 군대를 격파한 쌍성보 전투 한중 연합작전 1930년대 초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서 벌어졌던 우리의 독립군 부대의 활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청천과 양세봉이 있죠. 지청천은 한국 광복 한국 독립군이 이끌었고요. 이때 싸웠던 게 뭐냐면 누구랑 중국 의용군 호로군이죠. 호로군과 같이 연합했던 거고요. 이때는 조선혁명군이 있었고 혁명군과 함께 누구랑 중국 의용군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전투들을 간단하게 보시면 대표적인 전투가 한중연합작전인데 이때 대표적인 전투가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하자 이런 전투들이 있습니다. 쌍대하자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이때는요 영릉과 흥경성 이런 전투들이 있습니다. 영릉과 흥경성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 부대 활동 뭐 여기서 하나 나오겠죠. 동북 항일 연구 개편도 유격전 연기했다. 이건 뭐 김일성 같은 애들입니다. 김일성 같은 애들 안 나와요 이런 거.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 저죠 대전자령 나오잖아. 오케이. 간도 참여위원 조직을 정비 자유시를 위한 대한 독립 군단 서희를 총괄하는 대한 독립 군단 홍범도 부대 연합에서 청산에서 일본과 교전했던 것은 북로 군정 서군 조선혁명당의 군사조직으로 남만주제 조선혁명당의 군사조직으로 조선혁명당 그러니까 조선혁명군 되겠죠. 양세봉이 그랬던 거니까 아니겠죠. 그렇겠죠. 정답은 2번. 자 44번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나이 연령이 70하고도 3인바 나에게 남은 것은 금일 여생뿐이요. 자 내가 외군 군정하에 정권을 탐낼 것이냐? 나는 통일된 조국을 전선에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 난이를 취해서 단독 정보를 수립하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김구의 삼첨난 동포의 것과 합니다. 김구 올라가기 전에 김구의 삼첨만 동포의 것과 우리가 이거 요거 딱 어디 올라가기 전에 남북협상 버리기 직전에 가서 하신 거예요. 직전에 48년 2월 달에 딱 하시고 남북협상 버리러 가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일성 김두웅 만나갖고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나는요 보니까 이 국회는 하는가 보니까 민주주의 기초를 세우고 국회를 탄생시켰고 이러면서 중앙정부임을 공포한 바다 하니까 이게 재헌국회가 하면서 재헌국회가 대표한 국회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갔네요. 수림 1948년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때부터 왜 그런 거야? 유엔 소총에서 우리 기억나죠? 유엔 소총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할 것도 결정하면서 5.10 총선거를 결정했죠. 그러자 김규식은 반대했죠. 통일정부다. 통일정부가 우선이다 하면서 반대하면서 북한 올라가서 남북협상 벌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결렬되고 말았죠. 결국은 5.10 총선거가 이루어졌고 그 5.10 총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최초의 평등 선거이면서 보통 선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보통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된 거고, 그를 통해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졌고, 그걸 통해서 국회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죠.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국무총리 이범석.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된 거니까, 5.10 총선거가 맞겠고요.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헌발언이 제기됐던 건 그 전이죠. 아니죠. 여운형이 주의세대 조선건국 준비위원회 이건 광복 바로 직후죠. 좌합적 위원회가 이걸 정읍발언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좌우합적 7원칙에 합의했던 건데 결국 여운형 암살 그다음 미군정의 지원 철회로 인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거고요. 민족주의 정당주의 독립 중앙 촉성 협의회 이거는 이승만이 만들었습니다. 광복 후에 이제 귀국 후에 만들었던 광복이 되자 이승만은 이제 미국에서 우리 드디어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서 그때 만들었던 우익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뭐 이 정도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단체는 어떤 단체냐. 우리 최근에 이제, 조선어학회에 이제 영화가 있었죠. 조선어학회. 영화가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가단체가 바로 조선어학회가 되겠어요. 조선어학회. 우리가 이제 이거 한글단체라고 볼 수 있죠. 한글단체인데, 한글단체의 어떤 그 계보는 국문연구소에서 출발해요. 국문연구소가 1907년도 주시경,
지성형 선생을 중심으로 만들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국권 피대당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10년대는 사실상 뭐 할 수가 없죠. 공포정치, 무단통치기 때는. 그러다가 문화통치기 때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죠. 21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때 이제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뭐 했다? 갸갸나를 제정하시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막 가능하신 거고, 요게 확대 개편됐던 게 조선어학회입니다. 요게 이제 31년도에 개편이 되면서, 이때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게 이제 한글 대사전을 만들려고 했지. 그게 바로 이제 한글 대사전, 말 그대로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해서 우리 맞춤법 통일안, 한글 맞춤법 통일안, 맞춤법 통일안이라든가 맞춤법 통일안, 그 다음에 표준어 제정,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들 만든 거죠.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한글 대사전 같은 걸 제작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42년도에 뭐가 있었다? 42년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분들이 거기에 끌려가시게 된 거죠. 오케이. 요 사건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대사전 같은 경우는 47년도, 49년도에 한글학회에서 이걸 완성했던 거죠. 알겠죠? 자, 보시면은 여의당 전서 관행 사업을 했다. 이거는 그대로 조직됐다. 이거는 여의당 전서는 30년대, 33년도에 34년도부터 했던 조선학 운동이죠. 이때는 정인보라든가 아니면은 문일평 같은 분들이 중심이 됐고, 조선학 운동을 벌였던 거고요. 실학 사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약용의 저서들을 모아갖고 만들었던 여의당 전서. 자, 정답은 2번이고요. 국어 이해책과 국문연구소는 이때 1907년도 학부아머리다 만들었던 거고요. X. 개벽 신여성의 잡지를 가는 민족의식은 천도교 되겠어요. 천도교. 동학을 계승했던 천도교가 되겠고요.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 전개했던 거는 뭐 밀립대학 기성회, 1920년대 초 이상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전개했던 거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46번입니다. 법령이 제정된 이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육군 특별 지원병령이라는 어떤 법령이에요. 38년도에 제정된 거지. 바로 이제 국가총동원법 제정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국가총동원법 바로 되기 직전에 육군 특별 지원병령.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육군 특별 지원병령인데, 자, 꼭 이걸 이 내용이 아니다. 이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굳이 몰라도, 이 이름을 몰라도 대략적으로 어느 시대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연령 17년. 그 17세 이상의 제국 시민. 제국 시민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제국주의 하면서 일본이 이제 특히 이제 민족 말살 통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제국 시민이 어쩌니 뭐서 황국 신민서사 강제 암송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입니다. 육군병의 복무하기를 지원한 자는 육군 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전용 후 이를 현역 또는 보충 병력으로 편입할 수 있다. 자, 보충병력 또는 국민병에 있는 자, 병역을 마친 자로서 전시 또는 사변 시 육군 부대 편입을 지원한 자는 육군 대신의 정함에 따라서 전역 후 이를 적의한 부대에 편입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이제 입맛대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디다가 병력으로 이제 쓸 수 있도록 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에서 만들었던 거지. 병력으로 쓸 수 있도록. 제국 신민의 남자로서 병력에 복무한 자를 지원한 자는 누가 한다? 결국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겁니다. 법령 같은 거죠. 자, 신관회 언제야? 27년도. 원산총파업 29년도. 아, 부민관, 요거 한번 넘어갑시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잡지어린이 천도교 소문에, 천도교 소문에서 잡지어린이 어린이날 제정이 23년도예요. 조선 물산 장려운동, 학려회 이런 것도 만든 게 1920년대 초죠. 22년, 23년 요쯤에. 그러니까 지금 부민관에 폭탄 설치한다. 이거 언제냐면, 부민관 폭탄 테러인데, 45년도 7월 달이에요. 그 우리 이제 광복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부민관 폭탄 테러. 그러니까 이거 잘 몰라도, 우리가 이게, 아, 이게 이제 특히 중일전쟁 이후, 제가 그랬잖아요. 민족 말살 통치는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가속화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중일전쟁 이후. 그래서 38년도에 육군 특별 지원병령, 38년도 그 2월 달에 있었고요. 4월 달에 되면 국가총동원령.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모든 물자, 인적, 물적 자원은 다 동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도 지원, 아,
지원병력 나오고 거기다 지원병력 따라서 징용령 나오고요. 그다음에 40년대 들어갔고 징병제 나오고 그다음에 정신대 여성 정신대 근로령 같은 걸 통해서 우리 각종 우리 인적 자원들을 되게 많이 그쪽으로 전쟁터로 다 끌고 가는 거죠. 전쟁 물자 아니면 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인력으로 아니면 전쟁에 동원하는 인력으로 이렇게 이제 강제 동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기억합시다. 알겠죠? 부민간 폭탄 테러. 우리가 이거는 소급법을 통해서 좀 파악해야 돼요. 사실은 부민간 폭탄 테러 사실은 이거 언급을 거의 안 해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자, 47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5월 26일 부산에서 국회의원 통급버스가 헌병대로 강제연행되어 탑승한 야당 의원 50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내각 책임제를 추진하던 주동 의원들이 체포되었으며 국제공산화 사건 혐의로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구속되었다. 자, 이게 부산 정치 파동이거든요.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죠. 당시 이승만 정부는 자 재헌국회에서 만들었던 재헌헌법이 있습니다. 재헌헌법은요 일단 재헌국회 의원들의 임기도 2년이고 이후에 이제 50년쯤에 그 우리가 처음으로 민주주의 헌법을 만든 것이니 이걸 한 2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 하면서 이제 2년 후에 이제 개헌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2년 후에 뭐가 터졌어요? 6.25가 터졌거든요. 6.25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논의 못하던 것을 당시 이제 6.25 중에 임시되었던 부산에서 야당 여당 의원들이 이제 다시 헌법 개정에서 논의하기로 이제 합의를 본 거죠. 합의를 하게 한 건데 이때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점차 이제 50년도에 벌어 있었던 6.25 바로 직전에 있었던 2대 총선에서 상당히 많은 이승만 세력이 많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을 만들면서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 간선제 방식으로 자 지금 이제 이승만 세력이 많이 국회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원래 처음부터 간선제 방식이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뽑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자기가 대통령에게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52년도에 이제 여기다가 슥 집어넣던 게 대통령 직선제 같은 걸 집어넣은 거죠. 여당 쪽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야당 쪽에서는 내각 의원 내각제, 즉 내각 책임제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뭐 슥 집어넣었는데 이때 이제 누구 야당 의원들을 좀 약간 겁을 주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서 부산 정치파동 이들이 바로 뭐다 뭐 간첩 공산당 간첩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면서 간첩으로 몰아갔거든. 그쵸? 슥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막 통과시켰는데 자기들이 집어넣었던 뭐야 직선제 개헌안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슥 통과시켜버리면서 이제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서 이제 야당 의원들을 좀 탄압하고 뭐 벙커에다 몰아넣었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탄압도 강하고 협박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알겠죠? 자, 이게 52년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2년도 상황 이후에 보니까 이거 X고요. 50년도니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이게 재헌헌법에서 이제 발동한 겁니다. 재헌헌법. 그러니까 49년도에 이제서 시작한 거고요. 정부통령 직접선거를 주행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정부통령 직접선거.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직선제 개헌이잖아요. 그렇지? 이제 직접 선거가 돼요.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가 아니라 직접 선거니까. 전조성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이거는 이제 남북협상거리로 이제 김구하고 김규식이 걸어가는 게 48년도고요. 자, 귀속재산처리법 역시 이제 재헌국회에서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들.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이 뭐냐? 귀속재산이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건을 어디서? 재헌국회, 재헌헌법에서 이제 다루기 위해서 이제 이런 특별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때의 법이 아니고요. 요겁니다. 3번. 오케이. 자, 48번입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모습으로. 자, 요게 지금, 보시면은 올해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라고 나왔는데, 자, 정부가 대학 입시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의 졸업정원 대신 중학교 의무교육을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돼서 내년 도서벽지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왔죠. 자, 일단, 중학교 의무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라는 거지. 중학교 의무교육. 중학교 의무교육은 언제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뭐냐? 2번이 되겠죠. 푸르하고 정당 정부고요. 1차 5개년 계획이 추진된 건 언제일까? 1차 5개년.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근무기 운동이 시작된 거는 언제부터요? 우리가 이제 IMF 구제금융 받은 김영삼 정부 때, 말기 때부터죠. 금융시 문제 김영삼 정부 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헌법조항이 시행된 시기에 민주화운동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딱 보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다. 그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표 뽑아요. 임기 6년을 한다. 대통령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딱 봐도 알겠네요. 유신헌법이 되겠네요. 유신헌법. 유신헌법으로 했던 게 1973년에 있었던 1천만 서명운동, 개헌에 대한 청원, 개헌청원에 대한 서명운동이 있었고요. 1970년에 있어서 3.1 민주구구선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신헌법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32는 한일협정에 대한 거죠. 1920년 한일협정보다는 그때 이제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바로 직전인데 국회는 통과 안 됐습니다만은 이미 벌써 한일협정은 어느 정도 가결, 어느 정도 이제 거기가 이제 협상, 어느 정도 이제 통과가 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이미 벌써 한일협정에 대한 기본 문서 이런 것들이 벌써 오고 간 상황에서 당시 대학생들이 이걸 파악하게 되고 64년도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한일협정 체결 반대 운동을 펼쳤던 게 이겁니다. 3.1 민주구선은 이게 정답이고요. 70년도에 있었던 거. 4.19 혁명은 뭐에 대한? 이승만의 독재에 대한, 3.15 부정선거에 대한 거니까. 저 4.13 호원조치 종권청 6월 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이고요. 요거는 60년도에 있었고. 김영삼, 김대중 공동구전하는 민주화 추진협의. 이건 언제일까? 전두환정부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두환정부 때. 몇 년도 이런 거 알 필요 없이 전두환정부 때, 당시에 이제, 이런 어떤 전두환정부에 대한 어떤 도덕적 과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저항, 견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밑줄근 정부의 통일 노력입니다. 개성공단 착공식이니까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한 거는 6.15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선언으로 합의가 맺혔고요. 착공식 가진 건 언제부터일까? 노무현 정부 때라고 보시면 돼요. 노무현 정부 때.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는 뭐 했다? 2007년도 2차 정상회담이 열렸죠. 2000 정상회담에서 2차 정상회담, 즉 거기서 이제 6.15 공동선언에 대한 어떤 계승의 의미로서 14선언이 있었죠. 14선언. 2007년도 있었습니다. 2007년도 6.15 공동선언에 대한 계승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한반도 비핵화 노태우 정부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니까 전두환 정부고요. 공식 합의 문서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고요. 7.4 남북공동선언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4회 문제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까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 이거를 일단은 뭐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한번 체크하는 그런 척도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지만 공부하신 다음에 한번 내가 풀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내가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45회에서 건투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